자, 오늘 풀영상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테리로 시작해서 또 이제 코트의 개소리, 그리고 이제 오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시작합니다. 대상역 클라스. 또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천재의 어떤 그 모먼트가 나왔나요? 아, 인천에 살긴 하는데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건 불안하지. 야, 이건 편집이지. 이거 우아꽃님 방송에 나온 거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게임 스트리머. 롤 하면서 알탭 해가지고 오목 두고 물불춤 하고. 야, 이거 저 게임 뭐야? 야, 몇 개야? 아, 처음에 진짜 날씨 편집도 편집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한다고. 아, 편집하는 거 뭐야? 자기가 플레이하는 거 진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집까지. 야, 와. 야, 뇌를 100% 다 쓰면 이러지 않을까? 야, 이 정도 돼. 야, 이 정도 돼야 페이커 하는 거냐? 야. 그는 신이다. 이 정도는 해야 신이 되는구나. 개근거지라는 말이 이 신조어가 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겪어버렸어요. 초4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아빠입니다. 외동아들인데 어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면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개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개근거지래요. 학기 중에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문 줄 몰랐습니다. 외벌이 실수령 300에서 350, 집값 받고 생활비에 보험 약간에 저축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면서 알아보자고 하면서 경주나 강릉, 양양 같은 곳을 알아보자 컴퓨터 앞에 갔는데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포르, 하와이 등으로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한국 국내 여행 가기 싫다고. 아, 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학기 중에 안 가는 가정이 이제 개근거지라고. 아, 거지 집안이어서 이제 야, 저 진짜로 있는 말이야? 개근거지? 그 거지 같은 새끼들이네. 지들이 벌어갖고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잘나가지고 부모의 그 혜택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지 능력으로는 그냥 정자레이스에서 빨리 2등 해갖고 올라간 새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잉태돼가지고 나아진 놈들이. 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학우들을 이렇게 비열하게 깎아내린단 말이야? 개근 거지니 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네. 이래서 돈 없으면은 서글퍼요. 땡처리 항공권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럴 땐 베트남을 다녀오세요. 예. 애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저 여행 가시는 가족분들 많던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예. 한 4인 가족까진 모르겠지만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0이면은 3박 4일, 4박 5일 재밌게 즐겁게 놀다 올 수 있어요. 예. 베트남 다녀오세요. 펑펑 쓰고 놀아요. 자, 넘어갑시다.
논란 중인 맥주집. 논란 중인 맥주집. 오비락. 오비락? 오비락어? 술집에서 생소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 술집에서 일해본 적 없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저렇게 생맥 따르다가 흘리는 거 모아서 주문한 생맥에 재활용하는 건지 관련 종사자님께 여쭙니다. 국자라도 푸시던데 미친 거 아니야? 야, 어떤 집이야? 미치고 이거 대담하다. 요즘도 저런 집이 있어? 저거 거품 흘리고, 그러니까 맥 저도 그 저 알바를 해봐 호프집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맥주 따르는 기계가 이렇게 그 저 레버가 있어. 레버를 딱 하면 이제 그 맥주 잔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여갖고 이렇게 따르고 나서 딱 하고 났는데 이제 거기서 잘 따르고 나야 한두 방울 흐르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못 따르고 그러면 이제 막 넘치거나 뭐 이러면서 많이 쏟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쳐서 그 맥주가 또 이렇게 자욱이 남으면은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또 끈적끈적해지고 냄새도 나고 안 좋다면 비위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그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이렇게 맥주 따르고 남은 이게 물방울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모이고 모이면은 꽤나 양이 되나 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저 자리에서 우리 저 테이블 한번 쓱 보고 예 저걸 갖다가 저기다 따라서 줬다는 게 미친 것 같네요 진짜. 그냥 반찬 재활용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지. 술맛 떨어 술맛 뚝 떨어지지. 야. 생맥 그래도 요즘 한 잔에 막 5천 원, 6천 원 하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냉겨 먹으려고 저거를 갖다가 저거 아까워 가지고 지가 처 마시라 그러지. 싸가지 없이. 다음, 남자도 전업주부라면은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처가댁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첫 번째, 이게 남자가 전업주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예. 보통은 이제 경제활동은 남자가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남자가 전업주부는 사실 많지 않죠. 처가댁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함. 경력 단절 운은 하면 안 되고 독박 육아 어쩌고 하면 안 되고 징징거리지 않고 모든 가사는 본인이 해야 되고 끝나면 와이프 보고 수고했어 안마도 해주고 출근 때 배웅해주고 출근 끝나고 브런치나 게임도 가능하고 이런 조건이라면 난 무조건 한다. 그 대신 모든 돈은 여자가 벌어야 돼. 죽을 때까지 여자가 책임지고 사회생활 해야 된다. 아, 여자가 돈을 못 벌면 부업이라도 해서 돈 벌라고 닭달 가능.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솔직히 가정주부 개꿀 아니냐. 나도 사회일보다 가정이라는 게 더 적성이 맞는 남자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 육아를 해도 꿀이라고 생각함. 와이프가 달에 400 정도 벌어. 450. 뭐 명절 때 보너스 받고 그러면은 연봉 한 5천 정도 된다고. 4800에서 5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세후로 잡자. 그럼 굉장히 고연봉이야.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자식 하나 정도 놓고 가능해. 한 500 정도 버는 세후로. 근데 내가 전업주부로 해야 돼. 나는 진짜 내가 못 겪어봤지만 그래도 남자가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살다 보면은 뭐 자취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생활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잖아. 모든 생활의 경험, 자취의 경험, 뭐 청소, 뭐 변기 청소할 때도 이렇게 뭐 그 뭐냐
그거 생기는 곰팡이에 생기지 말라고 이런 것들 제품들 알아보고 사가지고 막 곰팡이 방지 제거 젤도 막 짜가지고 이렇게 막 변기에 두르고 여러 어떤 생활의 지혜 지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옷에 뭐 이제 뭐가 묻었어. 이게 막 그 하얀 옷에 고춧가루 같은 게 막 고추장 양념이 막 묻었어. 빨랐더니 안 지워져. 그럼 그거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뭐 저 뭐야 그 뭐라 그러지 랄프야? 무슨 가루? 베이킹소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그 그대로 하면은 또 지워지거든. 그래서 어떤 그런 생활의 지혜를 잘 습득해서 점점 생활력이 늘어. 내가 그래가지고 뭐 변기도 청소할 줄 알고 화장실 청소도 한 번씩 하고 그러고 내가 살면서 나의 그 살면서 생기는 모든 그런 청소하고 그럴 거리들 사람이 남기고 간 자리는 사람이 있다 간 자리는 다 이렇게 쓰레기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한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닦고 청소하고 또 맛있는 거 요리도 해먹고 예. 다들 그런 어떤 생활의 지혜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의 역할 결혼했을 때 이거를 그냥 딱 바꿔서 하라면은 개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좀 언짢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개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꿀통이죠 꿀통. 집안일 두 시간이면 끝나요. 예. 매번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모든 시간이 자유야. 애 안 낳았으면은 더 꿀통이지. 나도 한다 쪽이라고 봐요. 예. 자, 전업주부 개꿀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전업주부 안 시키고 싶음. 왜 시켜줘? 진심. 적성에 맞는 걸 해야지. 꿀이라고 말하는 건 본인들도 주부가 편하고 할 거 없어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침밥 차려주고 가격 비교해 가며 생필품 식자재 사고 저녁밥 해주고 설거지 청소 빨래하고 되게 어렵게 막 늘어뜨려놨는데 이거 무슨 되게 복잡한 실타래 마냥 늘어뜨려놨는데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예. 우리에겐 쿠팡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쿠팡에서 다 가능하잖아.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늘어뜨려 놨는데 육아는 근데 조금 다른 좀 저 분야긴 하지. 육아는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 이게 내조고 살림인데 이걸 꿀이라고 생각하니 존중과 배려가 나올 수가 없다. 전업주부 하대하는 생각 없이 진심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준 사람 간에 하는 게 맞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꿀 맞아. 나 삼전 다니는데 개꿀 맞아. 오전에 집안일하지 오후에 장보고 애들 픽업하지 밤 식사하고 다음날 준비하지 자유시간 매일 4시간 확보할 수 있어. 최소 해보고 하는 얘기야. 개꿀 맞아. 응 개꿀 맞지. 그냥 요리하기 귀찮거나 가끔씩 그럴 때는 저 그거 있잖아. 요즘 그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그맣게 한 2평 3평 남지 돼 있는 그 밀키트 매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밀키트 매장 후다닥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충 저 뭐야 무슨 뭐 뭔 전골이니 버섯 전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냄비에다 냅다 때려받고 그냥 그대로 설명서 나와있는 대로 그 육수 붓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딸깍 해갖고 켜갖고 음식만 끓이면은 메인 나오지. 거기다 나머지 반찬들 반찬 가게 가가지고 뭐 아유 뭐 저 콩나물 있어요 콩나물이랑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미역줄기랑 해가지고 갖다 그냥 그 저기 접시에다 그냥 갖다가 보기 좋게 담아갖고 그냥 깨 위에다 서절 톡톡 털어가지고 퇴근할 시간 되면 밥 먹어 해가지고 맛있겠다. 이게 어렵냐? 무슨 빨래 예전에 진짜 빨래판에다가 그 빨래판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다가 그냥 찬물에다가 얼음장 찬물에다가 하면서 막 빨래 이렇게 하고 그런 시절이야? 딸깍하면 다 되잖아. 빨래통도 요즘은 검은색 옷, 색깔 있는 옷, 하얀색 옷 있으면 거기다 딱딱딱 분리만 해가지고 담아달라 그래. 그리고 양말 같은 거 넣을 때도 양말 뒤집어 넣지 말라 그래.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어놔. 그 생활의 어떤 그냥 배려야. 가족 구성원이 다 그런 배려가 갖춰져 있다면 그냥 갖다가 넣고 그냥 애벌 빨래 뭐 딸깍딸깍 해가지고 띵 누르면 끝나.
액체 형태 요즘 캡슐 형태로 나와가지고 갖다가 쓱 집어넣고 그냥 띡 누르면 끝나. 그러면 커피 한 잔 쓱 하고 있으면 띵 띠리링 돼 빨리 다 끝났어. 그냥 그대로 잡아다가 이제 투인원으로 되어 있는 요즘 그 건조기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쓱 올려가고 딱 넣고 딸깍 하면은 막 이제 그 빨래 다 하고 나서 이제 냄새도 너무 좋고 열자마자 따뜻해져가지고 옷 바짝 말라갖고 그거 그냥 갖다가 그냥 담아갖고 개가지고 그냥 넣고 그 뭐 어렵냐? 어려워? 나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 네버. 내가 지금 저러고 살고 있다. 진심 앞으로 일 못할 듯. 너무 편해. 집안일 처음에 하기 힘들다지만 하다 보면 다 하게 됨. 이 사람은 전업주부는 못할 것 같아. 일하는 게 나아.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 일하는 게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루가 그냥 가버려. 그런 것들로만. 개소리 같은데? 개소리라고 생각해. 하루가 어떻게 그냥 가? 평소에 해놓으면은 그게 뭘 하루가 그냥 가? 개소리지. 아니, 뭐, 쓰레기 버릴 때도 음식물 쓰레기 뭐 처리기도 있고 좀 너무 좋아. 그래서 음식물 그냥 봉투에다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냥 쓱 내려가고 열배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갖다가 딱 버리면 딱 던지면 끝나고. 그리고 뭐 재활용 같은 경우도 그냥 저 플라스틱, 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버리면 되고. 뭐가 어려워? 쌓아놓으면은 당연히 하루가 금방 가겠지. 평소에 하다 버릇하면은 진짜 긴 시간 안 걸려.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 어머니 심부름으로라도 해봤잖아 다들. 소개팅 나갔는데 대기업 다닌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생산직이었어. 공돌이 공순이야. 속은 기분 드냐 안 드냐? 당연히 들지. 마치 간호사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간호조무사였던 것과 같이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생산직 무시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산직 무시로 보는 건 그 피해의식인 거고. 생산직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저 스펙이라 그러지? 어떤 직업의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대 자체가 달라. 녹이는 시간 자체가 다르다고.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간호조무사 되는 그 시간이랑 정식으로 4년제 대학교 들어가고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그 간호사가 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지. 그렇게 놓으면 안 돼. 어디 뭐 꼴랑 몇 달 그냥 한 달 정도 컴퓨터 학원 뭐 저기 뭐 들어가고 뭐 엑셀 자격증 따고 뭐 따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 뭐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일하는 거랑 같은 사무직이지만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진짜 대기업 들어갔고 거기는 빡세게 면접 보고 해가지고 학벌이랑 모든 거를 그냥 딱 줄 세워가지고 스펙을 싹 보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다니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지. 그 스펙을 얻기 위해 들인 시간을 생각해봐. 비하가 아닌 거야, 그거는. 넘어갑시다. 곧 휴가철인데 밀양 관광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주는 어떤
거부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밀양이라는 그 두 글자 자체, 그래서 이제 밀양을 찾는 사람들도 없어질 정도로, 마치 우리 예전에 저 신안처럼. 펜션 운영자인데 손님이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임에도 예약이 없습니다. 실제 10년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보다 더 이상으로 예약 손님 없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수건이 상태가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수건을 좀 이렇게 호텔식처럼 동그랗게 말아갖고 개가지고 놓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이상한 바구니 같은 거 말고. 예. 뭐 이분이 운영하시는 곳이 아닐 수도 있죠. 예. 지금쯤이면 이 근처 가득 차야 되는데 두 달 동안 1년, 두 달에서 1년을 먹고 사는데 예약이 없다. 에이, 큰일 났구나. 아, 그냥 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버리는구나. 밀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게 이제 밀양 전체로 어떤 그 거부감과 부정하는 여론이 좀 확산됨에 따라서 밀양 자체를 찾는 관광객 수요도 끊겨버리는 이런 현상. 에, 밀양시 전체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밀양시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폐쇄적이었던 그 지역 문화가 있었잖아. 그지? 뿌리 뽑으려면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무시받는 이유. 인터넷에서만 불평불만을 하고 거기서 그칩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동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걸 여성단체나 여성부에서 제대로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욕처먹는 거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여성가산점이나 여성할당제 시행에도 한국 남성들은 어차피 행동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기야 잠깐 먹어도 결국은 여성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어차피 추진이 되니까요. 그쵸. 근데 맞아, 일정 부분 공감해. 근데 최근에 난 그걸 느꼈거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 되는구나. 나 이거 굉장히 느꼈어.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동탄 경찰서 사건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굉장히 피로감이 커. 대한민국 남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남자들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언젠간 어떻게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건 남자들이 좀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연대하고 정말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봐. 그 타이밍이 오려면은 그 타이밍이 오기까지 지금 계속 화약을 채워놓고 있는 거야. 트리거는 언제 당겨질지 몰라. 그때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진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그 흑인 그 저기 이 그때 뭐였냐, 그 경찰이 미국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과잉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흑인 전체 사회가 분노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플로이드 사건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저 젊은 남자들이 분명히 언젠간 일어날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정도의 분노라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무슨 억울한 일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하나의 문화. 그리고 그 안 나가면은 뭔가 정말 남자들 사회, 남자들 사이에서도 안 나가면은 뭔가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 그때도 그랬잖아. 학생, 회사원, 주부 뭐 할 거 없이 다 나갔잖아. 분노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젊은 층 남자들이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일이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봐.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 전부 다. 이거는 언젠간 일어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 나는. 그때까지 이런 많은 조롱들을 겪고 참다가 언제 한번 야 이건 나도 나가야겠다 할 정도의 어떤 분노할 만한 그럴 일이 있겠지. 새로 출시되는 제로 아이스크림. 야, 이제 그 저 제가 업계 요쪽 이 업계에서도 이제 제로 이 열풍이 아이스크림 쪽으로도 퍼져서 더위 사냥 제로도 나오고 생귤 탱귤 제로 이제 제로 아이스크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저희 집에도 집에다가 좀 사다 놓고 많이 먹었는데 맛이 똑같아. 진짜로. 스크류바랑 조스바랑 제로로 먹었는데 그냥 다를 게 없더라고 나는. 내 입맛에는 맛있어.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호들갑이 아니라 꼴갑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췌장이 약한 이 민족들은 당에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난 이게. 부모님한테 첫 차로 5억짜리 맥라렌을 선물 받은 06년생 19세 낭만 브이로그 고3 학생 맥라렌 720S 오너의 브이로그. 어디 저기 뭐 중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안 나오는디? 유튜브 영상 좀 줘봐봐. 진짜 있어? 아, 난 근데 이런 거 왜 보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궁금해? 남의 삶이 그렇게 궁금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뭔가 음침하게 뭔가 남을 이렇게 그 남의 삶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뭐라 그러지? 관음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어린 나이에 뭔가 이게 그걸 보고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슈퍼카를 타는 사람이 내 상식에는 쉽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정말 대박 나가지고 정말 한 만분의 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뭐 쇼핑몰 사장이 됐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업적을 이루고 하는 그런 사람의 스토리라면은 뭔가 귀감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스토리는 흔치 않죠. 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채팅창.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뜬다고.
그럴 때는 그냥 관심 없으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저들을 보고 또 훈수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봐 나는. 그게 오지랖이지 이거네. 고3 학생의 맥라렌 720S 오너의 브이로그. 19살에 맥라렌을 산다는 건 아직도 안 믿긴다. 아, 이 친구 엄청난 자부심이 있네. 뭐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인적으로 후미등 캐릭터 너무 이쁜 것 같다. 매일 봐도 이쁜 내 라렌이. 새 차야? 새 차 같은데? 새 차임? 아, 시계가 또 리차드 밀이야? 야, 이거 저기 다 한글로 돼 있네? 맥라렌 켜질 때 키 세레머니 좀 볼까? 키온 세레머니?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5억짜리 차야, 이게? 좀 안 이쁜데? 이거는 내 KTM 키온 세레머니가 더 이쁜데? 아, 이거 좀 별로 안 이뻐. 아, 엔진 예열. RPM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맥라렌 오너의 이 맥라렌 저 상식을 알게 되고, 우리 탈 일은 없겠지만 평생. 번호 검색하면 몇 년씩 차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냐? 아, 차가 이쁘네. 근데 이 차도 사면 이제 좀 뭔가 감가 졸라 떨어진다며. 이런 거. 일단 몇 천만 원 때려맞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맥라렌이 감가가 심하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뭐 그게 굳이 뭐 이런 신경이나 쓰겠어. 감가가 떨어지건 말건. 19살 아들내미한테 이런 차를 선물해줄 정도의 집안 재력이면은. 근데 뭔가 우프다. 대한민국의 이 저 서울의 이 교통이 이 좋은 차를 가지고 20, 30 밟고 있어. 아. 이게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 포함해갖고 많은 우리 젊은 남자들한테 좀 현타오는
모습인 게 뭐냐면 지금 채팅창에서 난 60짜리 헤드폰 하나 살려고 장바구니 넣다 뺐다 하는 중인데 현타 오네. 나이가 어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좀 긁혔다라고 하면 너무 과한 거고 이 친구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뭔가 내 인생이랑 비교했을 때 현타가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 아니,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들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 아, 진짜로. 그럴 수, 그, 당연한 거야. 이런 감정이 드는데 내가 열등한 건가? 내가 병신인가? 왜 내가 부럽지? 이거 당연히 부러운 감정이 드는 게 맞아. 일반적인 어떤 삶이 아니잖아. 흔한 삶이 아니지. 상위 0.0 서퍼의 삶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진짜 브이로그네. 워커힐 호텔. 그냥 가족들이랑 밥 먹고.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무슨 대화하는지 궁금하네. 약간 그럴라나? 아들, 왔어? 차는 좀 어때? 탈만해? 괜찮지? 그지? 엔진, 맥라렌이? 아버지가 예전에 탔을 때는 그 모델이 저 엔진 고동감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 야, 그리고 저 아들 저 기름 넣을 때 항상 그 옥탄가 잘 확인하고 넣고 차 관리는 너가 직접 해야 된다. 응? 예, 아버지. 그러고 그래 좀 요즘 뭐 어때? 학교는 잘 알아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 많이 먹고 저 골프 레슨 잡자 아들. 아들도 이제 저 나중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려면 골프 꼭 배워야지. 나 골프 하기 싫은데. 아니야, 근데 배워야 돼. 아는 선생님 저 있으니까 골프 레슨 약속 잡을 테니까 수요일 날 한 4시쯤 시간 비워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골프 레슨 받고 야, 나중에 난 진짜, 난 아버지 진짜 너 키우면서 내 로망이 너랑 같이, 필드 나가는 거야, 인마. 내기 한번 하자고, 어때?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 차를 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디스크에 걸리는 끽 소리가 새 차를 한 지 얼마 안 된, 한 지 좀 됐을라나? 살짝 그 브레이크 디스크에 맞닿는 소리가. 세라믹 브레이크가 원래 그래? 브레이크가 좋아서 원래 저런 소리가 더 나는 거야? 소우데스네. 이데스까? 쏘깐나. 야, 왜 저 셀프로 넣는 거요? 자동차 촬영하기로 했나 보다.
사실 저런 차는 진짜 나는 게임 그란 투리스모 같은 그런 게임에서만 봤지 저런 슈퍼카는 사실 뭐 보기 쉽지 않지. 이게 고삶의 삶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은 흔히 보이는 이 비둘기를 보고도 비둘기가 걸어다니고 있는데 안녕 너도 덥구나 이런 장면 넣네. 어? 야 우리가 누가 비둘기 보고 이런 생각하냐? 그지? 어? 골 때리네. 또 여자친구도 있어서 오늘 하늘이 예뻐요. 여자친구는 또 친구들한테 그 남자친구 자랑할 때 뭐 타고 왔어? 나 남자친구가 배달대행 해가지고 PCX 타고 뒤에서 저기 텐덤하고 왔어. 텐덤이 뭐야? 아 뒤에 타는 거? 아 머리가 좀 눌렸다 얘. 날씨 덥지. 헬멧 반 못 쓰고 오느라 아유 고생했네. 너 뭐 타고 왔어? 나? 맥라렌 남자친구가 태워줬어.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좀 더 좋을 거예요. 알겠죠? 차 너무 많이 귀엽네. 얼굴도 공개했네. 잠깐 그냥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자. 볼 얼굴을 보고 여드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또 깎아내리네. 그건 하지마. 그게 정말 짜치는 짓이야. 그냥 봐. 나랑 다른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흘기면서 슥 보고 말지. 거기다 굳이 또, 야, 다행이다. 편한. 얼굴에 여드름 있네. 얼굴에 여드름 농사 짓고 있네. 심지어 얼굴이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네. 하하, 피부라도 좋은 내가 승리! 야! 그렇게 살고 싶어! 짜치는 채팅 치지 마. 그냥 봐. 5억짜리 여드름 봤어? 슈퍼카 촬영하는 그런 곳인가 보다. 아니, 덥다면서 근데 에어컨 왜 안 트는 거?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 친구가. 차쟁이 형들이랑 노는구나. 야, 차 좀 없을 때쯤에 그때쯤 되면 이제 진짜 재밌겠다. 팝콘 터지는 소리 보소. 후적 파박 파박 팡팡팡. 채팅창 일로와. 귀가 이상하게 생김? 야 이 새끼야! 귀가 없어도 5억짜리 맥라렌 타면은 그런가 보다 해!
귀가 어떻게 생긴, 뭐 어떻게든지 흠잡으려고 하는 거 봐. 아니 내 눈에 들어온 채팅이 저런 채팅밖에 없었어.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구만. 맥라렌이 좀 간지나는 게 이제 차 문이 위로 올리니까 좀 멋있긴 하다. 아, 간지나네. 야, 근데 진짜 이런 경험이 참 되게 소중하겠다. 19살 때 맥라렌을 타봤던 맥라렌 오너로서의 이 경험, 정말 하기 힘든 경험. 예. 어우, 댓글도 이쁘네. 순수한 19살 같아서 좋다. 마음껏 즐기되 그럴수록 겸손한 멋져지실 듯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함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하셨네요. 순수해 보여서 좋다. 안전운전 하세요. 고2인데요. 저는 맥라렌을 좋아합니다. F1을 시작으로 맥라렌을 좋아하는데 영상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수성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보다는 집안 자체가 큰 힘이네요. 일반 사람보다 무너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열려있네. 부럽습니다. 금수저시구나? 부럽네요. 부모님의 능력 너무 멋있어요. 그 사세의 브이로그. 부잣집 도련님 브이로그 잘 보고 갑니다. 뭐 댓글 괜찮네요. 최진수 어이 굳이 그걸 열어야겠어? 훈훈하게 보고 가자. 이 친구 어리잖아. 어이 굳이 그 버튼을 눌러야겠나? 열어야 돼. 열어야 내가 대리. 안 돼. 근데 이 친구 미성년자야. 자기가 관리 잘 하겠지. 안 열겠어. 댓글 35개야. 너무 넘사라 부럽지도 않네. 금수저 유튜브 보지 마. 니들 시간 들여서 또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는 짓을 왜 하는 거냐? 이 정도라고? 아니 이거 진짜 심연이야? 야, 쉣. 아 이렇게 간다고? 쟤네한테는 돈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눈요기하는 거지. 부럽다. 저런 거 볼 시간 아까운 게 아닌가벼. 불공평한 삶이기 때문에 부럽지도 않고 그냥 다른 세계처럼 보임. 거북목을 쭉 내밀며 심박수가 올라가며 얼굴이 벌게지며 귀가 벌게지며 그러면서 거북목을 쭉 내밀며 근데 나 또한 뭔가 이런 거 좀 조롱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내가 차를 안 좋아해서 그런가? 차뿐만 아니라 점막하고 있는 시계든 파텍 밥 먹으러 간 곳이든 모든 생활 자체가 부유해서 보통 부러워하는 듯 너무나도 먼 세상 이야기 같아서 별 생각 들지 않는다. 이런 댓글이 보고 싶었어. 나는 배그 맥라렌 오너인데 반갑네. 배그에 이제 차 스킨 맥라렌이랑 같이 저기 저 콜라보 한 게 있었나 보네. 얼마 뒤에 이제 또 뉴진스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그 람보르기니랑 같이 콜라보 한다던데.
부모님이 꽃다운 청춘 바쳐서 평생 부양해 주셨는데 혹여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도 하자. 어차피 결혼도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노. 0.001% 정도 될지 않을까? 난 겨우 돈 모아서 부모 도움 없이 코나엔 샀는데 현타오네. 코나엔이 뭐야? 코나엔? N자 들어가면 좀 뭔가 좀 스포츠성 있는 거 아닌가? 코나엔. 야, 이쁘네, 니 차도. 새끼가 코나엔 타면서, 어? 지하철 1호선 타는 애들도 많은데. 저 정도면 재산이 얼마일까? 300억은 되려나? 난 맥넉이나 넣는데. 해. 나도 저 정도 증여봤는데. 거북목을 쭉 내밀며. 현타가 많이 오니까 이게 애매한 어떤 비틱질이나 애매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등장 씬부터가 이런 저 에? 그리고 시계에서 많이들 이제 그냥 가버린 것 같아 다들. 뭐야 건방져 하고 쓱 봤는데 시계가 리차드 밀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진짜 찐 금수저 같다.